아이고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만났네요. 또 만났네. 죄송해요. 봄봄봄봄 이런 거 좀 부르셔야죠. 아이고 도현씨요. 도현씨는요? 봄봄봄봄봄봄봄봄봄 이런 거. 봄이야 봄이야. 아 봄이 왔어요. 네 이번 주에 꽃들이 굉장히 만개를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다들 꽃놀이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아 근데 꽃놀이를 혼자 가기 좀 그렇고 원래 네. 꽃놀이라는 게 좀 연인끼리 가야 그쵸, 그쵸. 네. 더 좀 신이 나잖아요. 괜히 잘못 갔다가 마음만 더 울적. 그렇죠. 연인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솔직히. 저는 일단 네. 제 친구들은 일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 네. 아 지금 이미 계획이 다 잡. 네 남자 멤버만 그러면 되는데 어? 우리가 네. 머릿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누구 네. 누구 있는데요? 국주랑 나래 있는데. 뭐야? 아니, 여자 연예인 셋이 뭉쳤다는데 뭐 그렇게 비웃을 일이에요? 아니 근데 분위기 되게 좋으시잖아요. 아우 기가 막히죠. 네. 파이팅이죠. 네 원래 꽃놀이는 신나게 가야 되니까 네, 남자 멤버가 없으시구나. 종훈 씨 네. 어때요? 종훈 씨요? 근데 뭐 전 늘 얘기하지만 대도 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뭐 가자고 얘기하는 데 가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개그우먼들의 그 네. 레퍼토리가 있어요. 네. 늘 이제 뭐 남자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네. 뭐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4월 달에 또 해외 일정이 있어서 아 해외로 왔어요? 네. 급하게 우리 때문에 해외로 가는 거예요? 아, 아니 저는 해외 일정 아차차 근데 우리도 해외로 꽃 보러 가는데 아 그러세요? 이걸 어쩐다 일본으로 가실까요? 일본으로 갈게요. 네, 또 사쿠라 보러 사쿠라 보러 네. 일본에는 진짜 벚꽃이 예쁘겠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꽃놀이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냥 저는 집에서 꽃을 봐요. 사진으로. 아 진짜? 화투? 네, 네 화투. 취향이 좀 비슷해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네. 다. 저희가 또 네. 더 뷰티 MC 군단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꽃놀이를 갈 때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꽃놀이의 피크는 바로 우리가 또 사진 찍기잖아요. 사진 잘 나오려면 또 여자들은 메이크업에 딴 때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봄이니까 뭔가 그 전에 했던 메이크업보다는 좀 변화를 주고 싶어요. 아 근데 궁금해요. 선생님 그 꽃놀이를 갈 때 꽃보다 더 예뻐 보이는 메이크업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꽃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정말 힘이 축 빠지네요. 그런 메이크업은 없나? 왜 그런 질문을 해요 누나? 근데 아, 죄송합니다. 솔직해서 좋아요. 아니 왜냐면 사실 우리가 꽃보다 예쁠 순 없지만 아, 꽃보다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덜 처지는 방법. 네, 덜 처지는 방법. 그냥 좀 화사해야지 좀 사람이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파운데이션 컬러를 조금 핑키하게 한다든지. 뭐 블러셔를 좀 발그레 하면은 네. 그 좀 분위기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테니스 그러면은 네. 꽃놀이 할 때도 네. 동안 메이크업. 맞아요. 우리 보여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네. 동안 메이크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동안 메이크업이야 어디서든 다 환영이죠. 어리고 예쁜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네. 꽃놀이를 위한 뭔가 네. 좀 특별한 메이크업이 있을까요? 그냥 너무 컨셉 잡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과하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좀 있는 대로 가라. 좀 화사하게. 네. 화사하게. 네. 약간 좀 또렷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또렷해 보이기. 그 쉬머한 메이크업은 얼굴이 좀 부어 보일 수 있으니까. 네네. 약간 매트하면서도 또렷한 메이크업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오, 팁인데요? 매트하면서 또렷하게. 매트하면서 또렷해 보이면서 또렷해. 꽃을 이기려고는 하지 말아라. 네. 이미 졌으니까 좀 덜 처지게 네. 해라. 그냥 칙칙함만 없애고 가라. 뭐 유행이시죠? 아, 현실적인 조언이 좋아요. 남자의 시선, 저의 시선도 한데 중요하죠. 뭐 네. 시즌 2, 1회보다 4회. 맞이한 지금 누나들의 그 메이크업 수준도 네. 지금 한층 업그레이드 됐고요. 아 진짜요? 좀 놀랍게도 발전을 하고 있는 느낌. 아니, 아무래도 그 제가 사실은 우리는 방송을 하니까 이제 샵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제가 혼자 직접 해야 될 때는 우리 쌤한테 배운 팁들을 응용해가지고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메이크업에 대한. 그 뭐 처음 듣는 거 뭐 파운데이션에 에센스를 블렌딩해서 바르면 네. 조금 더 이렇게 촉촉하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네. 사실 그 전에 몰랐던 내용들인데. 제가 더 뷰티 시즌 2를 통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뭐 오늘도 또 선생님한테 또 많은 팁도 배우고 더 뷰티 시즌 2에서 또 미모로서 열의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질 수 있는 뷰티 팁이 가득한 더 뷰티. 110여 개국의 뷰티 러버들과 함께합니다. 더 뷰티. 우리가 저번 주에 동안 메이크업에 대해서 좀 배워봤잖아요. 네. 어떻게 도현 씨 좀 응용을 좀 해보셨어요? 동안 메이크업을 이용해서 이거 네. 입술 올리는 거 있잖아요. 아 여기 올리는 거요? 근데 제가 네.
아, 자꾸 그냥 심영래 선배님처럼 생기림질이 돼가지고 네. 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을. 아, 저는 사실 동안 메이크업을 그때 배운 이후에 선생님께서 조금 그 피부 결점을 보완하는 걸 좀 양보를 해라 라고 했는데 전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뭐 가리고 싶은 게 한도 끝도 네. 없어요. 그래서 막 자꾸 컨실러로 가리게 돼가지고 아,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네.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네. 또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 메이크업은요. 네. 키라키라 메이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키라키라요? 네. 키라키라는 그 일본에서 많이 하는 네. 일본어로 반짝반짝 반짝반짝 메이크업 네. 아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네. 네 그거 아닌가요? 근데 자칫하면은 그 네. 글리터를 과하게 쓰다 보면 네. 좀 파티라든지 혹은 무대처럼 화려하게만 한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색감을 잡아가면서 밸런스를 잘 맞추면 굉장히 예쁜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와. 네, 어쨌든 키라키라 메이크업 하면은 뭐 데일리 메이크업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좀 특별한 메이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특별하지만 네. 너무 작심한 듯이 맘먹고 하면은 좀 뭐랄까 네. 촌스럽고 본인 스스로도 불편하잖아요. 그래 약간 그렇죠. 부끄러운 거 있죠. 네. 나 누가 봐도 아 쟤 네. 오늘 힘들었다 이런 거. 쟤 네. 오늘 네. 뭐 네. 하겠다. 좀 부끄러워. 네. 누가 봐도 좀 촌스럽다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을 들을 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반짝반짝한 그 키라키라한 그 느낌은 살리되 네. 데일리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조금 조율을 좀 해봤어요. 네.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데일리의 네. 키라키라를. 네. 피부 표현이 가장 중요하고 네. 또 바탕이 예뻐야지 색조도 예쁘게 보이잖아요. 네. 지겨워요. 기초가 튼튼해야 메이크업이 예쁘다는 얘기는 참 뻔한 소리죠. 네. 네. 너무너무 귀에 딱히지 네. 않겠어요. 네, 참 네. 뻔한 소리 하지만 다들 못하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꼬득이 당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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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특별한 팩을 먼저 하고 할 거예요. 뭐예요? 네. 자,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네. 항상 네. 거실만큼 보시면서 샘플을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큰 것 좀 네. 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거 본품이고요. 아, 진짜로? 네. 금색 물감 아니에요? 네. 뭐야? 치즈 아니에요? 나초 치즈? 나초 치즈. 배고파서 그랬네요. 이거는 이번에는 마스크가 아니라 크림 타입의 마스크네요. 그러니까. 네, 크림 타입 마스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트 마스크가 아니고 워시오프 타입으로 이렇게 네. 발라 두툼하게 발라놓고요. 네. 잠시 후에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씻어내는 거 오히려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게 더 실용적일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금이잖아요. 네. 금에는요 그 인체 내 독소를 흡수해야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있고요. 영양 성분을 흡수를 쉽게 해줄 수 있는 영양 그 네. 어쨌든 암기하고 왔어요. 맞죠? 어쨌든 진짜 금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금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가루는 그 식용용 있잖아요. 맞아요. 위에 세세세세 회나 이런 거 먹을 먹을 수도 있는데 또 이걸 또 피부로도 이용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처음 봤네요. 그리고 향도 나쁘지 않아요. 피부에 양보할 게 많네. 팩을 바른 다음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이제 물을 네.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는 네. 얼마 정도 시간을 둬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피부 상태에 따라서 넉넉하게 시간을 두셔도 좋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면팩으로 그냥 발라놓고 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도 그렇게 자도 돼요? 왠지 금 네. 들어있다고 하니까 네. 좀 많이 흡수시키고 싶어서 이걸 쫙쫙 모아서 그냥 저기로 열쇠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욕심도 강하시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모델분이 지금 세안을 하고 오셨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시죠? 네,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뭔가 속에 뭔가 이렇게 좀 들어찬 것 같아요. 뭔가 안에 금빛이 비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때요? 모델분 본인이 느끼기에 이렇게 촉촉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모기 소리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촉촉하답니다. 네. 네. 오늘은 팩트로 안 하시고 네. 파운데이션으로 하시네요. 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화장은 담백하게 네. 너무 윤기 있게는 안 할 거예요. 살짝 세미 매트로 정리된 느낌으로 표현할 거예요. 세미 매트. 네. 세미 매트. 네. 너무 매트는 또 아니고. 너무 물광도 안 되고. 그쵸. 반짝거리는 그 바탕이 매트해야지 반짝거리는 게 더 도드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변 환경이 벌써 번쩍거리면 그 글리터의 그 매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네. 반짝반짝하는 거랑 번들번들한 그쵸, 그쵸.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죠. 광택과 개기름의 차이죠. 네. 확 들어오네요. 네네. 확실한데요. 저도 확 이해했어요. 네. 좀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두드려서 커버를 높여주시고요. 목 부분까지 잘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제 피부 표현은 끝난 거죠? 아, 파우더가 남았어요. 파우더. 파우더 해요, 오늘? 근데 요즘에 워낙 네네.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이 대세니까 다들 파우더를 조금 멀리 하시잖아요. 잘 안 써.
네. 푸석해 보이고 막 네. 건조해 보일까 봐.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어? 다 바르시네? 뽀송하게 이렇게 파우더리하게 마무리한 피부가 예뻐 보이는데 여태까지 박쌤이 메이크업한 최초로 네. 저렇게 파우더를 많이 하는 건 처음 봐요. 맞아요. 좀 약간 살짝살짝만 이렇게 하시니까 텁텁한 느낌보다 이게 약간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되게... 오랜만에 또 뽀송한 피부 보니까 이쁘지 네. 않아요? 네. 네. 결혼식장에 신부 메이크업 같아요. 저희가 왜, 그러니까 제가 다 계획성 있게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까 그 시선에는 워시오프 타입 팩을 썼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뽀송한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서 속까지 보습을 미리서 아~ 네, 베이스를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피부 표현법에 달라서 그 기초하는 마스크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네, 금 마스크. 속에 그 수분을 충전을 하고 시선에면 네. 건조하지 않은데 겉은 좀 뽀송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진짜 이거. 네. 팁이네요. 그러니까. 뽀송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워시오프 타입의 마스크, 그리고 좀 물광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시트 마스크로. 그다음에 이제 색조 들어가나요? 네. 네. 키라키라 메이크업을 할 텐데요. 이쪽은 매트한 제형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글리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글리터를 먼저 쓰고 매트한 거를 한다든지 이게 순서가 틀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리터를 먼저 쓰면 매트한 게 위에를 그 반짝반짝한 느낌을 덮어버려요. 텁텁하게. 아. 그리고 또 글리터하고 쉬머한 거하고 같이 쓰면 안 돼요. 너무 그러니까 쿠킹 오일처럼 번쩍번쩍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리터는 밀도감을 아주 가볍게 해가지고 네. 그 하늘의 별처럼 드문드문 반짝거려 있는 거거든요. 네. 역시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트한 섀도우로 먼저 글리터가 돋보일 수 있게끔 약간 베이스처럼 네, 베이스를 네. 살짝 매트한 걸 먼저 해주고 그 위에 글리터를 그렇죠. 얹어주는 걸로 어두운 색으로 살짝 음영감을 조금 더 주고요. 오늘 저 위에 글리터가 얹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이거 너무 기대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글리터를 잘못 사용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 위에 이제 글리터를 사용하시는데 글리터를 사용하실 때는 손가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더 잘 달라붙어요. 어머. 이쁘다. 근데 그렇게 과한 느낌은 없어요. 네. 네. 떴다 감았다 할 때 약간 포인트처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글리터가 너무 촘촘하게 있으면 네. 반짝거리지 않고 번들거리는 느낌이거든요. 이건 진짜 포인트 메이크업 봐도 좋겠다. 섀도우. 그다음 단계는 립앤칙을 이용해서 네. 잠시만요, 선생님. 라인 안 해요? 사실 네. 글리터 하면은 좀 이렇게 좀 화려한 메이크업이니까 저는 당연히 아이라인이 이렇게 길게 빼서 이렇게 여우상으로 쫙 그릴 줄 알았는데 고정관념을 깨고 그치 말고 좀 마스카라를 강조해 보는 거예요. 마스카라로. 나 만약에 저기에 라인 있으면 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거 맞아요. 오히려 더 과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원래 라인은 기본적으로 해요. 여성분들은 뭐 거의 기본이죠. 네. 어떤 분들은 관자놀이까지 빼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이게 기분 탓인지 몰라도 내 눈이 뻔히 여기서 끝났는데도 라인이 여기 있으면 안심이 된다. 근데 조현 씨. 내 얘기야, 내 얘기. 관자놀이까지 라인을 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그 정도로. 마지막으로 오렌지빛으로 립앤칙을 완성을 할 건데요. 네. 피부가 매트한데 위에다가 또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하면은 네네. 또 잘 안 먹어요. 이렇게 후두둑 날리기도 하고 건조해서 크림 타입으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하려고요. 크림 블러셔를 손으로 안 하시고 진짜 예쁘죠, 물든 것처럼. 너무 예뻐요. 누가 만든 건데 그런 거? 너무 예뻐. 진짜 조화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파우더 해놓고 네네. 이런 색조 안 올리면은 되게 휘말건이 아파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매트하게 그 파우더를 한 후에 크림 블러셔 하니까 조금 더 촉촉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시선이 딱 이렇게 가네요, 치크 쪽으로. 그리고 네. 좀 전에 칙을 했던 똑같은 일반 칙을 이용해서 동일한 컬러로 하시죠. 네. 또 같은 걸로. 와 예쁘다 이 컬러. 저는 사실 키라키라라고 해가지고 네. 되게 과하고 저도요. 사실 저 뭐 은갈치 생각했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아니네요. 저는 막 속눈썹 엄청 큰 거 있죠, 막 이런 거. 네, 라인 막 두꺼워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이런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뭐 전혀.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네. 이 아이브로우만 한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풍으로 했죠. 좀 이렇게 갈색으로 꺾어주면 네네. 그 뭐지 시부야에 있는 일본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메이크업이긴 해요. 이게 키라키라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예쁘다. 네. 우리 기분 전환은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델분 거울 한번 보여드리세요. 네. 이게 키라키라 메이크업이니까 마음에 드시면 스바라시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어때요? 모델분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시네요. 좋으시답니다. 아니 근데 되게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그리고 네. 보면 되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회사에서. 어때요? 이렇게 우리 클럽 한번 가. 네. 은정 씨 그냥 클럽 가고 싶으신 거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네. 아, 누나 스트레스 많이 쌓았나 봐요, 요즘에. 제가 의외로 클럽 잘 안 다녀서 아, 네. 정말? 가보고 싶긴 하죠. 갑자기 뒤늦게 수습해요. 네. 키라키라 메이크업에 대해서 짧게 팁을 한번 주신다면요. 매트함과 글리터링함을 잘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너무 이 블링블링이 과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립 컬러라든지 치크 컬러는 얼마든지 본인의 피부톤에 맞춰서 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오늘 키라키라 메이크업을 보여주신 우리 박재현생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우리 블링블링 그 키라키라 메이크업 더 뷰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프를 관찰하는 시간이죠. 뷰티돌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종훈 씨한테 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네? 뭐요? 종훈 씨는 가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앨범을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네. 이제 컴백 날짜가 이렇게 좀 정해지시면 어떤 부분에 가장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저 그러네. 컴백할 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몇 개월의 공백이 좀 있잖아요. 저는 네. 피부 관리보다는 건강 관리를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이제 컴백하면 좀 바빠지고. 네네. 아, 운동하시면서 건강 관리하는 거를. 네네.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네네. 좋은 것도 저희가 뭐 좋은 아이템을 쓰고 좋은 뭐 뷰티템을 쓰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네. 속이 좋아야 돼요. 아. 이 건강이 좋아야 돼요. 그 와닿는다. 이 장, 이쪽이 좋아야 돼요. 예. 속이 좋아야 돼요. 이 소화 기능이 잘 되어야 좋아야 네. 피부도 좋습니다. 사실 여성 걸그룹은 컴백을 앞두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오늘 그럼 좀 공개가 되나요? 네, 이번 주 뷰티돌 다이어리의 주인공은요. 청순하고요. 네. 섹시하고요. 와우. 아주 상큼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바로 베리 굿입니다. 오,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네, 더 뷰티에서 베리 굿의 모습은 어떨지 함께 보시죠. 굿굿. 베리 굿. 안녕하세요. 베리 굿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더 뷰티 하이라이트 뷰티돌 라이브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개를 하기 전에 지금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왜요? 컴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힘들잖아요. 근데 또 괜찮아요. 저희 리얼한 모습을 또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평소에 돈 잘 먹잖아요. 괜찮아요. 우와! 저요?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저희의 뷰티 라이프를 공개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동할까요? 네. 잘 먹었습니다. 평소에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또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저희는 힙을 담당했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보여드릴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꼭 보고 잘 따라하셔야 합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옆으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손을 뻗는 이유는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뻗는 거고요. 여기서 엉덩이가 뒤로 빠져야 돼요. 맞아요. 무릎이 이게 90도로. 포인트.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렇게 벽에 뒤에 기대요. 네. 머리랑 허리가 최대한 벽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딱 밀착시킨 다음에 내려와서 맞아요. 이게 맞아요. 90도가 되도록.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빠른 속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땀이 쫙 나요. 아시겠죠? 네. 플랭크라는 자세인데요. 네. 이 운동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전신 마비가 아니라요? 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모아주시고. 네. 자, 이때 잡아봐요. 궁뎅이가 떨어지게끔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 이때 정면을 보시고. 아, 정면이. 네, 맞습니다. 네, 정면. 이 자세를 10초.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오! 저희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생활에 이제 뭐 TV 보면서 제 옆으로 보여줄게요. TV를 보고 있으면 네. 다리를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킥을 해주셔야 돼요. 킥! 옆에? 네, 되게 예뻐질 것 같아요. 여기 안쪽도 많이 빠진다고 들었어요. 이게 지방이 막 연소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살짝 라인을 잡아주는.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덟, 아홉, 열!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다 20대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놔야 노후에 이제 빨리 노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신체 나이가 20대인 만큼 네. 정말 20대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아! 네. 승훈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 시작! 이게 눈을 감고 진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디 가자. 와예오 세영 씨는 은근히 어려워요. 19초를 하셨어요. 19초밖에 안 했다고요? 네. 19초면은요. 네. 결과가 있나요? 40대에서 50대. 어머! 야, 나 60대인데. 진짜요? 약간 충격적이죠? 네. 시작. 오. 예아. 약간 꼼짝꼼짝. 예아. 예아. 오. 오 예아. 오 이리 할 것 같은데. 오. 예! 20초? 다시 20초 나왔어요. 오. 20초면 아 더워. 40대 아니야. 괜찮아. 시작. 뭐야. 나 누가 민 줄 알았어. 시작. 구부려야 돼요. 구부려야 돼요. 네. 어렵지. 더 구부리셔야죠. 붙이고 있으면 안 돼요. 서야. 잘하네요. 아니 이게 좀 미리 하겠는데. 정은 씨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럼 내가 언니. 더 뷰티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계속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먹고 운동하고 네. 수다 떨고 이런 것 같아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저희의 그 뷰티 팁 같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뭔가 허전하죠? 약간 허전한 멤버가 두 명이 있어요. 리스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베이스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피부만 좋아도 정말 더 이렇게
샤랄라해 보이고. 맞아요. 섀도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색깔은 여기가 돼야 돼요. 이 끝에가. 살짝 외국인 느낌으로. 네. 조금만 가겠습니다. 눈 감아주셨어요? 또 클럽이나 이런 데, 파티 이런 데 가려면 약간 블링블링함이 있어야 돼요. 언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봐주세요. 왜 웃어? 저 봐주세요. 사실 왜 웃는데? 저 봐주세요. 언니 똑같습니다. 왜 웃어요? 저 봐보세요. 네. 네. 저 무서워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거는 쉐딩이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그 얼굴에 윤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얼굴 없애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중요하죠. 쉐딩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자, 그다음 이제 립을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 두 컬러로 약간 포인트를 넣어줄 거예요. 낮은 컬러로 입 주변을 라스트 제일 어두운 계열로 제가 바른 거예요. 끝! 유세면 됐어요. 하트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맺을 했습니다. 박수! 다음 팀 들어와. 눈썹부터 할까요? 눈썹부터요? 위에서 아, 살짝 이제. 떨립니다. 눈썹 일단 그 틀이 너무 예쁘게 있어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아 근데 친구보다 예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자주 쓰는 브랜드의 섀도우입니다. 앞이랑 뒤에 발라주면 눈이 더 길어 보일 것 같아요. 예뻐요. 되게 우아한 느낌이 들어요. 네. 브라운 라이너를 바꿨고요. 그러면 속눈썹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네, 뷰런인데 이거는 제가 좀 무서운데?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아, 쉐딩도 한번 할까요? 좋아요. 무조건 터치기. 네. 네. 쳐주세요. 저 턱을. 얼굴형 성형 아닌가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것을 생각시킵니다. 이렇게 붓처럼 짜면은 물감처럼 이렇게 나와요. 저도 연지건지를 살짝. 오늘만큼은 내가 도화지 예쁘게. 네. 너무 귀엽죠? 그치예요. 끝! 끝! 하객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남이고요. 하객입니다. 바로 그 신부 메이크업으로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색깔이 제일 하객 메이크업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저 할 게 없어요. 근데 좀 약간 베리굿 그룹의 걸그룹 아이들은 좀 반전이에요. 네. 저는 좀 뭔가 되게 특별하고 뭔가 되게 스페셜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젊은 20대 아이들처럼 꾸미기 좋아하고 맞아요. 뭐 잘 웃고 그냥 평범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또 저렇게 되게 수다문하고 또 평범하고 보통 20대처럼 지내다가 또 무대에 올라가면 180도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순수한 친구들이니까 네. 뭐 평소에는 이제 그 20대의 순수한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네. 정말 프로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쵸. 저는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보면은 왜 촬영할 때 보면은 막 샐러드 싸가지고 와서 따로 네. 관리하는 친구들 있는데 네. 먹는 거 너무 좋아하네요. 근데 그런 게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 돼요. 좋아요. 네, 잘 먹어야 돼요. 음식도 네. 진짜 잘 먹어요. 정말 그 외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건강, 먹을 거 그렇죠. 중요시 여기는 게 좋습니다. 뷰티도 다이어리를 네. 통해서 아이돌들이 컴백을 앞두고 어떻게 관리를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속이 다 시원하게 보셨을 텐데 네. 저도 다 기분이 좋네요. 이게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왜냐면 사실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걸그룹의 속속들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프로그램에 칭찬을 네. 하시면서 훈훈하네요. 네, 자연스럽게 네. 사실 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한 아이돌의 그 뷰티 라이프가 더 뷰티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아주 이슈가 됐던 아주 핫했던 네. 그런 뷰티 텐들에서 알아보는 더 뷰티 뷰티 품평의 시간입니다. 네, 뷰티 품평에는요, 한 주간 신상 그리고 베스트 뷰티템을 우리 MC들이 직접 리뷰하는 코너죠. 네, MC 군단이 사용한 뷰티템 리얼 후기는 물론 깨알 꿀팁까지 공개될 예정이니까 주목해주세요. 네, 새로운 뷰티템을 또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저희가 네. 첫 회만 해도 네. 네. 뷰 알못이라고 하죠. 뷰 알못이 뭐예요? 그 뷰티 알지 못해 뭐 이런 아, 뷰 알못? 뷰 알지 못하는 사람? 뭐 그런, 야, 그런 느낌인데 뷰티를 뷰 알못이었는데 지금은 뷰티 덕후 그죠, 뷰티 덕후 그 정도까지 됐어요, 이제 지금. 이제 좀 눈을 뜨기 시작하셨군요. 많이 알았어요. 이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게 또 재미도 있지만 진짜로 자기가 이 효과를 보면은 진짜 이 세계에 점점 빠져서 지갑을 막 열리죠, 이제. 제가 그래요. 저는 요즘 집에서 네. 너무너무 바빠요. 팩해야지, 뭐 이렇게 디바이스 해야지 너무 할 게 많으니까 홈케어를 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오늘 또 과연 어떤 뷰티템들이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주제는요. 수분 보습 케어 UM 베스트 이템입니다. 사실 뭐 수분 보습, 뭐 주제를 보고 사실 뭐 환절기도 아닌데 웬 보습이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 사실 보습은요, 뭐 언제 어디서나 사실 빠져서는 안 될 거잖아요. 네. 전 최근에 느낀 것 중에 좀 네. 놀랬던 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장시간 녹화를 네네. 하면 이 안이 굉장히 좀 건조해요. 건조하죠. 근데 건조함이 네. 되게 피부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막 이렇게 쫙 쪼이면서 그때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미치겠더라고요. 네. 일단 네. 피부가 그 적정 수분력을 잃어버리면 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이제 건강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너무나 이렇게 뻔한 말 같지만 물도 많이 마셔주고 수분 관리를 잘해서 피부를 항상 지켜줘야 되죠. 요즘엔 또 미세먼지가 좀 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미세먼지가 기관지에도 안 좋지만 피부에도 안 좋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수분, 보습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좋은 피부 관리인 것 같습니다. 네, 수분 보습 케어 하나로 아름다운 꿀피부를 연출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유사의 세럼입니다. 네. 저는 늘 우리 3MC 셀캠을 보잖아요. 네. 느끼는 거지만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향이요? 조은 씨는 네네. 약간 좀 정리정돈을 잘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좀 깔끔하게 종원 씨 맞아요. 잘 보셨어요. 깔끔한 스타일. 네. 또 우리 은정 씨는 되게 조분조분하게 좀 조리 있게 좀 설명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한은정 씨 거 셀캠만 봐도 네네. 약간 공부가 좀 될 정도로 아 선생님 스타일이구나. 약간 딱딱 이렇게 또랑또랑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따지듯이 여쭤봤네요. 저는 일단 네. 셀프캠을 네. 그렇게 못 찍어요. 정답이에요. 저는 진짜 네. 별로 찍어본 적도 없고 셀카도 잘 안 찍고 저희 제작진 팀들이 편집하기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못 찍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MC들의 리얼한 생생 리뷰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장도연 닮은 남자 아닙니다. 개그맨 장도연입니다. 세럼이에요, 세럼. 요즘 엄청 건조해가지고 수분 보충 세럼 이템입니다. 일단은 뭐 투명한 네 제형이고 얘를 세럼을 제가 원래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막 문대가지고 그냥 막 발랐는데 이렇게 바르고 톡톡톡톡톡톡 두드린 다음에 이 손의 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듯이 이렇게 발라주면은 피부에 흡수가 더 잘 된대요. 수분 느껴지네. 이렇게 흡수가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세럼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막 그냥 이렇게 눈대서 바르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톡톡톡톡 열, 톡톡톡톡 열. 원래 이렇게 막 바르고 나면은 좋은 거 다 발랐는데 피부가 다 흡수했나? 얘가 다 먹었나? 이랬는데 얘는 다 피부가 소화된 느낌에 약간 잔여감이 없어요. 잔여감은 없는데 얼굴을 이거 어떡하면 좋아. 건조할 때 세럼을 발라주는데요. 네. 이 세럼을
오일을 섞어서 같이 사용할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코코넛 오일인데요. 코코넛 오일을 섞어서 보이시죠? 이렇게 더 매끈해지고 전혀 그 유분감이 없습니다.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해요. 예. 세럼이 아주 이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를 잘 수분 보습을 잘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보이죠? 윤기가 보이죠? 예. 이게 남성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오일을 같이 섞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보습 효과가. 네, 오늘 사용할 아이템은 바로 세럼입니다. 이 제품이거든요. 보이세요? 세럼이지만 에센스처럼 굉장히 맑고 묽은 제형이에요. 굉장히 묽죠? 네. 이 세럼은 정말 수분감은 최고인 것 같아요. 수분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흡수가 돼요. 조금 더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요 뷰티템을 한 3번 정도 덧바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묽은 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지금 제가 두 번 발랐죠?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아, 수분감이 제가 지금 3번 정도 덧칠했는데 전혀 뭐 3번 덧칠했다는 느낌이 없어요. 여러 번 덧칠을 해서 발라도 산뜻함이 유지되고 수분감을 피부 속까지 깊숙하게 넣어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 여러분들 이 세럼 하나로 네, 수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세럼들은 자고 일어나면 벌써 이게 흡수가 너무 많이 돼서 좀 건조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 세럼은 일어났을 때까지도 좀 촉촉하고 광채도 좀 살아있고. 네, 이번에 저희 뷰티템 써보셨잖아요. 이거요. 어떠셨어요? 아무튼 이거 사용해보시니까. 좀 남성분들은 끈적이는 걸 네. 정말 싫어하는데 이거는 네. 진짜 끈적임 없이 좀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좀 남성분들이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아이템인 거예요. 이 네. 뷰티템 블로그 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피부가 되게 예민하신 분인데 마린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보습감이 오래가서 굉장히 좋았다. 마린 콜라겐이? 이게 뭐 콜라겐이 뭐야? 들어가 있나 봐요. 마린 콜라겐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마린 콜라겐이요. 네. 그 사람 피부에 그 콜라겐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그 해양 생물에서 추출되는 콜라겐으로 그 피부 재생 및 보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사람 피부랑 유사해서 뭔가 착착 엥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딱 흡수가 촉 달라붙는. 네. 근데 재밌는 건 반대로 네. 끈적이지 않아서 아침에는 네. 사용하기 좋지만 네. 자기 전에는 세럼만으로는 좀 보습 효과가 떨어져서 수분크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네네. 이게 프레쉬해서 남는 감이 없다 싶으면 네. 오일하고 살짝 블렌딩해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 도현 씨의 그 수분 관리법에 대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먹어요, 약으로. 네. 저 진짜로 콜라겐 막 네네. 젤리도 먹고 저도 먹어요. 약도 먹고 네. 좋다는 거 그냥 다 집어넣고 있어요. 완전 틀리죠. 완전 달라요. 종훈 씨는 뭐 혹시 관리하는 저도 누나가 네. 그 1일 2팩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네. 1일 2팩 받고 몇 팩 가나요? 3팩은 안 되고요. 네. 저도 1팩은. 1일 1팩 네, 1팩은 저도 좀 근데 이거 네, 열심히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열심히. 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수분 보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수분 보습하면 보통 뭐 마스크팩, 수분 크림, 세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 있죠? 이만하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 수분? 네. 모르겠어. 뭐죠? 수분 팩트. 아, 맞아요. 왜냐면 네. 기초 케어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메이크업 받고 나니까 막 각질 올라와가지고 지저분하게 질 때 있어. 메이크업 제품 자체에 수분이 없으면 네. 바로 건조해지잖아요. 그거 맞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네. 메이크업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촉촉하지 않으면 그걸 이렇게 홀딩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죠. 수분 보습 라인의 기초 케어를 단단히 다지셨다면 바로 두 번째 아이템은요. 에이사의 수분 팩트입니다. 수분 팩트. 네. 와, 요즘 데드 시즌이어서 네. 메이크업 관심 갖는 분들 진짜 많을 텐데
시즌에 딱 맞는 베스트 아이템인 것 같긴 해요. 아, 요 아이템이요? 색조 뷰티템에도 수분 보습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사실 뭐 수분 보습 라인 하면 기초 제품만 생각했지. 맞아요. 색조 제품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셀프캠을 좀 찍어봤거든요. 오, 많이 찍으시나요? 네. 일단 한번 영상 먼저 볼게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네 수분 팩트입니다. 보이시죠? 고체형, 네 고체형 팩트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짠! 제가 이렇게 문지르면 물방울 보이세요? 제가 지금 외출하기 전인데 살짝 한번 발라볼게요. 밀리지 않고 두껍지 않게. 그리고 이 팩트는요 수분감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뭐 얼굴에 당김도 전혀 없고 그냥 약간 컬러이는 에센스를 바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뷰티템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제품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사용해보시고 네 아주 동안으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외출하러 갑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이 제품을 저거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셀프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쿠션 형 퍼프가 들어있는 네. 게 유행이었어요, 그쵸, 선생님? 네, 그쵸. 근데 요즘은 다시 이렇게 고체형 파운데이션이 다시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팩트 사용하시는데 네. 문지르면 물방울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물방울이 네. 똑똑똑똑 떨어져요. 네, 그게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팩트 안에 에센스를 좀 섞어가지고 피부의 어떤 수분과 보습력을 채워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네. 네. 32세 복합성 피부 사용자 경우 네. 그 밀착력이 강해 애교살 눈밑 등 주름 있는 부분이 네. 뜨지 않고 텍스처가 가벼워서 그 수정 화장을 할 때 밝은 피부 톤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남겨주셨던 후기가 있습니다. 오, 눈밑 애교살. 근데 또 반대로 26살의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요. 이 쿨링감 때문에 피부 진정과 물광 효과는 뛰어나지만 커버력이 좀 약해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촉촉함을 원해서 어떤 네. 제품을 샀는데 조금 커버력이 좀 난 더 원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을 조금 섞어서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죠. 각각 맞게 쓰기도 하지만 또 그것들을 잘 블렌딩해서 쓰면은 자기만의 어떤 커스텀 파운데이션 되겠죠. 근데 우리가 수분 보습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아이템 하나 있지 않아요? 우리 또 빠졌어요? 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니 뭐? 오늘 도윤 씨 왜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크림. 난 왜 크림이 안 나오나 했어. 크림? 크림이 수분 보습에 거의 뭐 대표적인 아이템 아니에요? 뭐 에센스 뭐 세럼 다 나왔는데 아, 그렇구나.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이거든요. 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G사의 수분 크림입니다. 바로 이 크림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크림 유목민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크림 유목민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크림이 정착을 못하고 계속 기초 케어 제품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은 이거 더 좋은데 해서 바꾸는데 제가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정착할 보금자리를 찾았다고나 할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셀프캠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부터 민낯과 사과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이런 케이스 너무 좋아. 엄청 고급진 거. 깔끔하고. 이런 글씨체, 이런 글씨체 일단. 케이스 약간 좀 제 스타일이고요. 이게 수분 크림인데 과연 얘는 나한테 좀 맞는앤지 일단 방금 보셨나요? 새 거를 쓸 때 무조건 뚜껑에 붙어있는 아이부터 아까운 게죠. 여러분, 떠먹는 요구르트 제일 맛있는 게 어디예요? 뚜껑이죠. 화장품도 얘부터 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아, 나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왜냐면 수분 크림이 진짜 중요한 게 좀 발랐다 싶게 좀 되게 쫀쫀한 걸 사면 약간 오일리한 애들이 있어요. 좀 번들거리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은 잘 때도 막 괜히 베개 묻을 것 같고 이러는데 얘는
그 바로 직전까지 딱 가서 좋은 광채 딱 나고 뭔가 공급할 때는 또 수분을 팍 공급해주는 이런 거 좋아 쫀쫀 이런 거 하던데 저희가 저기 유미 씨가 이렇게 잘 안 보이네 그냥 정신 나간 애 같나? 아무튼 되게 기분 좋아요 뭔가 내 피부한테 좀 고생했어 수분으로 되게 토닥토닥해준 느낌 토닥토닥 어땠어요 도윤 씨 이거 써보시니까 제일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흡수력 흡수력 흡수력이 그러니까 발랐는데도 왜 이게 발랐는데 왜 이렇게 안 먹어 이래서 계속 두드려도 이게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크림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흡수력이 좀 빠르니까 진짜? 네. 그리고 또 끈적임이 없어서 저는 일단 그거에 가장 큰 점수를 아니 근데 죄송한데 태민쌤이랑 너무 웃겨요 왜요? 계속 광대가 말도 없으셔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게 얘 바르고 나서 화장이 좀 잘 먹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향이요 향이 되게 좋죠 향이 너무 좋고 도윤 씨가 정말 사용감을 잘 평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꾸덕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무겁지 않아요 희한하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수분감이 딱 느껴지고 이 크림을 바르고 한번 파운데이션 바르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네. 발라가지고 지금 테스트해봤는데 네. 진짜 안 밀릴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절대 안 밀려요. 되게 촉촉하거든요. 되게 밀리게 하고 싶다. 때밀리게 하고 싶죠. 근데 진짜 착 이렇게 감겨. 자 그럼 우리 MC들의 리얼리기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네네. 실제로 크림을 써보신 분들은 어떤 후기를 남겼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네. 뷰티템 후기 어플을 좀 보니까요. 31살 복합성 피부 사용자 경우에요. 순하고 부드럽게 잘 발리고 팩트를 쓸 때 밀림감이 없이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라고 글 남겨줬어요. 네 근데 또 반면에 반면 35살 건성피부의 사용자의 경우에는요 네. 이게 발림성은 좋지만 극건조 타입에는 흡수가 너무 빨리 되니까 오일 두 방울 정도를 믹스해야 이게 오랜 시간 수분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피부 타입에 안 맞다고 이렇게 이거는 내 게 아니다 하지 마시고 네. 세럼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또 전으로 쓰는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잘 가감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내 걸로 네, 오늘 더 뷰티 품평에서는요 수분 보습케어 뉴엠 베스트 이템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올봄 수분 보습케어로 모두들 촉촉하고 생기있는 피부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너무 많이 떠들어서 입이 아파요. 도현 씨 어떠셨어요? 저는 은정 씨 얘기하는 것처럼 입이 아프게 떠들었는데 남는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얻어가잖아요. 그렇죠. 얻어갖고 은정 씨 말씀처럼 집에 가서 또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좀 설레요. 아니 뭐 사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되게 식상한 멘트긴 하지만 어떠셨어요 오늘 녹화? 저는 원래도 아는 것들이 이 오늘 또 주제랑 가장 잘 맞는 게 네네. 피부 보습과 수분이잖아요. 이게 한 번 더 전 느낀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쵸.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네,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한 번 더 공부했습니다. 수분 보습이 굉장히 모든 거에 기초가 된다. 맞아요. 어떻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정훈 씨는 이제 막 그 뷰티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 막 호기심이 느껴져서 거기에 막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고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은정 씨는 또 본인 스스로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두 분을 보고 좀 나도 다시 으쌰으쌰 해야겠다 근데 선생님 맨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대기실에서 거울 볼 때는 왜 자꾸 이런 거 왜 하시는 거예요? 되게 관리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저는 완전 저 방치하는 스타일이에요 혹시 이렇게 집에 가시면 건어물 스타일로 변하시는 집에서는 안 하고 이제 전문 기관에서 많이 받죠. 전문가분들. 근데 또 우리 좋은 제품도 많기 때문에 홈케어는 또. 하여튼 좀 집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나도 알려드리는 나도 걸로 좀 홈케어 좀 하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진짜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날까지 더 뷰티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